전 세계적으로 녹색 회복을 시작하려면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평한 무상의 백신 접근성을 제공하고 백신 특허에 대한 면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의 시장들이 촉구한 사항입니다. 보건 위기의 최악의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정부는 기후 행동에 대한 공약의 신호를 회복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경기 부양책이 녹색 부양책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회복의 부양책이 과거 방식으로의 회기를 위해 설계되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셈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최우선순위는 분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 연구에 따르면 신속한 글로벌 차원의 녹색 부양책은 과거 방식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8천만 개 일자리가 도시기후 리더십 그룹 도시에서 창출되고 건강을 지키면서 203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배출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도시 중심으로 달성하려면 건물 부분의 탈탄소화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례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2022년까지 2만 6천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후화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또 모든 대중교통 차량의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배출 이동수단에 대한 투자는 두 번째로 큰 일자리 창출 및 기후 대응의 기회입니다. 콜롬비아 메데진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신규 순수 전기기반 지하철 노선 건설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 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또 50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매년 이뤄낼 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대중교통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가 보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투자와 시장을 조성하여 보다 공정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시기후 리더십 그룹은 정부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연탄소 예산제를 도입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모든 비용 지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 그리고 절감을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탄소 예산제는 참여도시 중 하나 오슬로가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필요 분야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재원 그리고 공적 보조금은 화석 연료 부문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최근 모든 신규 해외 석탄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글로벌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 해외 개발 원조와 금융 지원이 세계 남반구 국가의 감축 노력 그리고 적응 노력에 연 1천억 불 규모로 공약된 대로 투입될 수 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신속한 대규모 행동을 통해서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보다 강력한 녹색 회복의 기회로 전환해서 공정하고 건강한 미래를 모두를 위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